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전부 홈스쿨링 했어요. 집에서 가르쳤죠. 영어를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마가복음을 외우게 했어요. 그 대학교 가려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들은 뭐 거의 60점 이상에서 턱걸이 하면서 패스했는데 영어는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를 외우면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절. And so John the Baptist appeared in the wilderness,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은 wilderness, 광야에 나타났다. 뭐 하면서?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Repentance.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그런데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 For the forgiveness of sins. Sin은 죄지요. 죄의 forgiveness. 사함.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외치 설교하면서 광야에 나타났다. Repentance. 회개인데 동사 명사죠. 동사는 repent, 회개하라. forgiveness, 용서, 명사죠. 근데 동사는 forgive, 용서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 John, John 하면 John하고 발음하기 쉬워요. 근데 좀 아에 가까운 발음을 발음이 됩니다. John, 우리가 상자, 그것도 box, box가 영국 사람들은 box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box, 이와 마찬가지로. John, 이 O가 아 발음이에요. John. 그래서 John이 되는 거죠. 여기서 forgiveness of sin. 여기 sin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sin하고 이 I를 E라고 발음하기 쉽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좀 A에 가까운 발음이 돼요. sins. 그러니까 sick, S-I-C-K도 sick. 아니고 sick.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forgiveness of sins. 약간 그 에에 가까운 발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미소한, 이거 미묘한 건데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봅시다.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전체 유대인, Judean은 유대의, countryside는 시골 주민입니다. 예, 시골의 하고는 시골 하는 명사. 시골도 되고 시골 주민도 되는데 여기서는 유대의 시골 주민들, the whole 전체 유대 시골 주민들. 그다음에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지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went out to him, 그에게 갔습니다. 여기도 went out to him 발음할 수 있지만 T 발음을 약하게 하세요. went out to him. 마치 water, water, water를 water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자, 다음 confessing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confess 자백하다 그런 뜻이요.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그들은 요단강, the Jordan River, 요단강에서 그에 의해서 그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 baptized 세례를 받았다. The Jordan River. 요단강이잖아요. 강 앞에는 항상 더가 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